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 생애 첫 키스씬에 도전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15일 방송된 뽕숭아학당에서 연기에 도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했지만 막상 연기에 몰입하자 담담하게 대사를 처리했고 애드리브까지 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유연기에서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이병헌 역을 완벽한 강약 조절로 선보였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독백당독 연기를 능숙하게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파리의 연인 박신양으로 변신한 임영웅은 김정은 역의 이가령에게 감미로운 세레나데를 불렀고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라는 명대사와 함께 키스씬을 예고해 궁금증을 폭주시켰습니다.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6일 임영웅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임영웅 오피셜 MD 커밍 순이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영화 나홀로 집에 케빈의 대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귀여운 임영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임영웅 오피셜 MD 공식 굿즈 2021년 11월 커밍 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